데미지 너무 약해요 지금. 쫄 처리가 너무 안 돼. 와라! 안녕하세요. 시와입니다. 제가 메가에라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릴 게 아니었는데 일단 메가에라는 전투를 시작하면 돌진으로 거리를 좁히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채찍을 휘두르며 근거리 광역 공격을 시도하고요. 주기적으로 일반 몹도 소환하는데 이 녀석들이 쌓이면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전투가 길어지면 사방으로 탄환을 발사하여 탄막 슈팅 게임이 되기도 하고요. 저는 일단 안정적으로 원거리 딜을 하기 위해 방패를 위주로 사용하였는데 알고 보니 방패가 돌진이 가능하고 돌진을 충전하는 동안에는 전방 방어도 할 수 있는 핵심 스킬이었습니다. 그래서 메가에라의 돌진을 방패로 막고 잠깐 경직된 메가에라의 뒤통수에 돌진을 박아 딜을 하였습니다. 자그레스는 적 뒤에서 공격 시 데미지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 이 점을 활용한 것입니다. 하데스는 로그라이크 게임이라 포인트를 쌓아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게임이 쉬워지죠. 이 점 때문에 제가 메가에라를 빨리 잡아서 좀 실력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거다 하고 50번 시도 끝에 잡아내게 되었습니다. 늙은 것 같아요. 아마 잘하시는 분들은 20번쯤 사이에 잡아내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사실 그쯤에 잡았어야 했는데 막타를 그때 날리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방패는 사실 메가에라에게 굉장히 쉬운 무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활용법을 잘 몰랐었던 것 뿐이고요. 대검과 활창으로도 곧 도전해보고 그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집중하자. 좋았어! 제발 제발 차지해. 이걸 왜 이 새끼냐! I did it. 시부레 진짜. 몇 시간 걸렸죠? 다섯 시간 걸렸네. 아 짜증나. 그때 깼어야 했는데 그걸 못 깨가지고 지금 이게 얼마나 걸린 거야. 아. 아 우리 희망이 때문에 아까 카메라 내려놨구나 내가. 아 진짜 뭐 별것도 아닌데 이게 한번 이게 어긋나니까 아 진짜 힘드네요.